안녕하세요. 옥수수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챔질. 제가 최근에 챔질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조하면서 레슨을 몇 개 드렸습니다. 챔질은 80%, 90% 이상 전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술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스윙 동작을 취하지 않아도 이건 우리가 인생에 살아오면서 무언가를 낚아채는 그 타이밍의 의미. 이런 식으로 공만 착착 채는 이 느낌. 지금은 들어 올리는 챔질이었지만 쥐어 박는 이것도 챔질. 순간 놀래키는 거예요. 가다가 워! 이런 식으로 채는 이 동작이 모든 골프 스윙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여러분들은 옥 선생이 또 뭔가를 또 시도하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챔질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스윙 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스윙. 또 백스윙을 들었더니 누가 저를 뒤에서 부릅니다. 병우가 공 날아가는 거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내밀고 딱 본 다음에 아유 오른쪽으로 쳐야 되겠다. 푸시 드로우. 또 이렇게 해서 아유 그냥 엉덩이 볼록 빼밀고 위로 쳐가지고 페이드 한번 쳐볼까 들고 했더니 왼쪽에서 가운데로 돌아오는 페이드 전광석화 스윙. 이 모든 것이 그저 챔질에 의한 연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선수들의 슬로우 모션을 연구하면서 쫙 보고 각종 SNS에서 그걸 시청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슬로우 모션을 봐야 여러분이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없는 한? 챔질이 없는 한. 챔질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조작해서 여러분의 스윙을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쫙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자라는 척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챔질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챔질은 실제 속도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골퍼의 고유의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슬로우 모션을 보고 있다고요? 만약에 챔질이 되고 있다면 그 슬로우 모션을 보면서 아, 이 각도로 들어오는구나라고 연구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보실 내용은 그 선수가 어떻게 백스윙을 드는지 어떻게 다운스윙을 드는지가 아니라 챔질을 하는 순간 어떤 타이밍으로 하고 있느냐. 저는 챔질만 가르쳐 드려도 골프는 누구나 잘 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골프를 잘 치는 사람과 골프를 못 치는 사람의 아주 극명한 차이는 챔질을 할 수 있느냐, 챔질을 할 수 없느냐예요. 비거리를 내는 사람과 못 내는 사람의 아주 극명한 차이는 챔질을 할 수 있느냐, 챔질을 할 수 없느냐예요. 옥스윙은요, 아주 간단해요. 그 챔질을 먼저 가르쳐요. 저한테 오시면 저는 옥셋업도 가르쳐드리지 않아요. 초보 골퍼들한테는 그냥 챔질만 시켜요. 챔질 안 되면 계속해요. 진도 안, 그럼 저한테 때로는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옥수 선생은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싶구나. 천만에. 저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챔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공을 가운데 놔드리지 않아요. 오른쪽에 놔드려요. 옥셋업. 왜? 초보 골퍼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공은 멀거든. 그럼 몸부림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오른발에다 두개 하고 그 다음에 하저버 형태 제 멤버십 프로그램에 접어 펴 스테이지 2에 있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챔질로 공을 쳤을 때 어떻게 하면 푸시 드루가 나오는지 그리고 스윙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어깨만큼 올리게 하죠. 그래서 번쩍 들고 챔질 그랬더니 오! 약간 밀리는구나. 안으로 들었더니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 연관성을 익히게 하면서 골프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챔질은요, 그 어떤 기술을 배울 필요도 없어요. 저는 독학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영상 보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니까 직접 와서 배우려는 분들이 많아요. 오셔봐야 저한테는 챔질만 배워요. 챔질 한 다음에 옥스윙 셋업을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공을 치게 만들어 드려요. 그런데 그걸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정착을 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챔질과 옥셋업의 조합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골프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옥 선생은 그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낮고 길게 빼서 어떻게 끌고 오고 힙턴 그런 거 안 가르쳐 드립니다. 왜? 그 영역은요 선수들의 영역이고 여러분 힙턴 안 할 것 같죠? 여러분들이 치겠다는 눈 크게 뜨는 만큼 힙턴은 되고 있어요. 분노를 표출하는 만큼 여러분의 몸은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게 가장 내추럴한 스윙 접근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